와, 가자. 네, 모르겠어요. 아. 자, 다시 녹아시작하고 갑시다. 가자. 자, 여러분들, 치킨 먹방 다 끝냈고요. 자, 이제부터 다시, 네, 아까 진행하던 거, 미성전투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뒤집어질 것 같아요. 좋은 위원, 마대, 강유가 여기 있는 애들하고 지금, 일기투가 있거든요. 네, 잘 생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량고와 보물고를 다 점령하면 된다고? 자, 조은이 지금 저거 걸렸죠? 네, 무도와 장풍 안 써요. 조은. 자, 이거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요? 네, 양란으로 갔다 할까요? 알색으로 갔다 보죠. 소스에다 밥 안 비벼 먹냐고. 아,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운 거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저 매운 거 진짜 못 먹죠, 여러분들. 매운 거를, 네, 저한테 이제 다시 주죠. 오리한테 견고 걸어주고요. 자, 요하로 갔다가 군기 걸어주고, 오일에 갔다가 좀 강력하게 만들어주고요. 위안으로 공격. 왜 이렇게 약하냐? 이제 안 들어가죠. 자, 마대로 공격. 자,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죠? 들어가, 들어가. 포차대 이거 그지같네. 네, 네, 미친듯이 싸지. 포차대 빨리, 네, 죽여야겠죠? 아이고야. 집중 포격을 받는다. 아, 제발. 온다. 오기 전에 빨리, 네, 들어가야겠죠? 먼저 들어가야 돼, 어떻게든. 사업으로 여기 들어가고요. 강유로. 이 친구 일단 때려줍니다. 우도가 일단 때립시다. 그냥 포차를 공격해야 됩니다. 포차를 공격. 자, 5위로 갔다가 공격. 네, 광명에 치킨집 많아요. 자, 견고 써주고요.
승리야. 각성 어딨어? 각성으로 왔다가. 아 이거 마초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 갈색으로 반응을 갖다가 뒤로 빼주고요. 빼주고 아대로 갖다 붙죠. 아 저기 안 죽네. 별로 안 좋은데. 최고의 공기를 손에 넣고.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서 여기서 오반도 이거 마초가 살짝 위험하거든요? 아 그만해! 왜 그러는데! 아 야 진짜 큰일났네 이거. 이러면 진정을 못하잖아. 아 피해를 못 줬어. 빨리 여기 막아야 되는데 하우페라 애들 다 오는데. 망했다 이거. 이거 큰일났는데요? 이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없죠? 네,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남은 치킨 가족들한테 주라고요? 아 이거 마초 큰일이네. 마초 죽겠다. 마초 죽었네. 와 잠깐만. 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네. 오케이 오케이 마초 혼란해보 6번이잖아.
일단 자리 비켜주고요. 그러네요. 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네. 못하네요, 못하. 오케이, 고기 써주자, 고기. 네. 고기 쓰러 갈게요, 고기. 파워패! 파워패랑 조온이랑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조온을 저 안쪽으로 어떻게든 들여보내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이거 써주고요. 회복의 고기를 갖다가 써주고요. 오케이! 마초 살아왔다! 너네 혼난다 이제. 마초로 갔다가 타! 그래주고 마초 살아났죠? 자, 나머지 애들은 대기. 자, 첫 정리할게요. 자, 상업도 빨리 회복시켜줘야겠죠? 아니 잠깐만! 어 죽을 뻔했다. 와! 어 위험했다. 와! 어! 와 제가 그냥 죽을 뻔했어. 저 감히. 근데 문어가 엄청 센데요? 엄청 세요. 피가 막 쭉쭉 가요, 그냥. 아, 진짜 제발 좀. 아니, 저걸 못 때리냐. 진짜 이렇게 멍청하시구나. 돌아가시겠네. 자, 오이로 공격. 위원으로 왔다가 죽여주고요. 자, 조온이랑 하우페랑 일기투 있다고 하니까. 나는 상산의 조온이다. 거기 있는 대장, 상산의 조온이 상대해 주마. 어리석은 놈! 적장은 어디 있느냐? 내가 상대해 주마. 으아! 이야! 후! 그런 솜씨로는 이 조온을 죽일 수 없다. 하! 띠용. 도망가네요. 도망갔고. 하우무보단 잘하는데 아직 무디군. 저 사람이 조온인가 내 상대가 아니다 생각하자. 자. 일단 길을 뚫는데 성공을 했죠.
뒤뜯는데 성공했고요. 강의로 갔다가 강의로 갔다 여기 막아줄게요. 자, 제갈량을 밑으로 내려가서 해보고요. 여기 잠시만요. 방어을 빨리 깨워줘야겠죠? 반응 들어가고요. 단색 들어가서 나머지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대기합시다. 아, 마대는 들어가줘야겠다. 마대는 다음 턴에 들어가야 돼요. 마대 잡고 붙어주고요. 다음 턴에 혼란 깰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일단 모르니까 제발. 아니 제발 제발 안 돼. 아 저 더러운 자식 진짜로. 아니 저거 진짜 혼내줘야 되는데. 안 풀리죠? 이거 그냥 무한이에요 여러분들. 혼란이 안 깨요. 네, 혼란이 개사기예요. 공명전은 그냥 혼란만 잘 쓰면 돼. 혼란 걸리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못 해. 보온을 여기로 보내가지고 보온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보온 죽여주세요.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 배가 아픈데? 반응 밑으로 투입. 마초도 밑으로 투입. 자, 마대, 오이 쪽으로 가주고요. 마대 쪽으로 가주고. 자, 조이를 표해주는 녀석 조이 잡아주고요. 자 일단 5위로 갔다가 저거 최대한 많이 때리는 여기 핫! 5위가 사기예요. 5위가 형 위로 못 돌아가요. 네, 삐어가지고 못 돌아갑니다. 방어기랑 요아 같은 애들만 돌아갈 수 있고 여기는 다 수비여가지고 못 가죠. 이쪽은 또 수비로 막혀있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적들도 다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여포공을 손에 넣었다. 반응 여기로 보내고 마초 여기로 보내고
사옥은 이쪽으로 있어. 노아로 공격. 오케이, 길 뚫렸어. 아, 안 뚫렸어? 길이 안 뚫리네요. 자, 장포로 공격. 자, 움직일 애들 다 움직였죠? 14라 공명전 중에 어떤 게 더 재밌냐고요? 공명전이 훨씬 재밌지. 안돼! 무슨 짓이야! 아, 저 더러운 자식! 와, 진짜, 와, 이거는 진짜 개더럽네. 네, 삼국지 14 안 해봤어요. 근데 저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지? 삼국지 14 PK 나왔나요? PK? 자, 반응으로 지치기를 일단은 조언으로 반색이 지금 아이템 뭐가 되느냐 원흉도 자, 여기 보다 여풍이 더 좋죠? 네, 보다 여풍으로 갔다가 반색한테 주고요. 반색으로 갔다가 자, 장군 갑옷을 형이 족군이 성으로 밀어락 쳐와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쟤 할 수 없다. 미성을 포기하겠다. 퇴각하라. 뭐야, 갑자기 그냥 도망가버리는데? 자, 조사를 쫓아라. 아, 이거 여기 한번 다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런가봐요. 그 분량대하고 보물창고 다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네, 그런거죠. 그러니까 다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조상님 괜찮으십니까? 무공으로 퇴각하라! 자, 일단 무기 일단은 템부터 정리합시다. 정리. 드디어 쌍두우차 나왔다. 양란한테 주고요. 쌍두우차 양란한테 주고 자, 이제 요거 백마. 백마 필요 없죠, 여러분들? 백마는 여기 앉아있고요. 십신호가 공격력이 조금 더 높네요. 원흉노보다 공격력이 좀 더 높죠? 템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놔야겠다. 아까 뭐 갑옷 얻었는데 갑옷 누가 가지고 있냐? 장군 갑옷 방어력 28이죠? 이거는 마초한테 줄까요? 마초한테 주자. 마초한테 장군 갑옷 주고 경험치 아깝긴 해도 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쭉 달려서 엔딩까지 가도록 할게요. 오늘 엔딩까지 봅시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엔딩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 쌍두우차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사놓을게요. 쌍두우차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사놓을게요. 명강갑옷. 오, 명강갑옷이 있네 이제. 이제 애들 다 명강갑옷으로 바꿔줄까요? 한세갑옷 이거 팔고 한세갑옷
영광으로 다 바꿔줍시다. 한세가 못 팔고 영광과 뭐? 유성추가 나왔네. 유성추 파열탄포. 잠깐만, 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지? 감속탄. 파열탄이 좀 더 세죠? 파열탄포 주고 감속탄 팔고. 한세가 뭐 팔고. 공명전의 신현 난이도 플러스 마모의 허접함이 겹쳐서 적절한 난이도의 공명전이 되어버렸다고요? 전혀요? 저희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잖아요? 템 다 껴줬죠, 이제? 다 껴줬고. 쌍두차 하나 더 사줬고. 영광가부터 혹시 모르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냥 가자. 템 살 거 다 샀죠? 자. 보이자. 승상님, 조상은 무공으로 대학한 모양입니다. 무공이라 강요. 무공은 어떤 지형인가? 무공에는 제법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 북쪽과 남쪽에 진을 칠 수 있어옵니다. 승상님, 무공의 남쪽, 남북 양편 강가에 위군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을 습격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진짜요? 그거 저번에 하려고 했다가, 네, 무산됐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혹은 또 한다고, 그건? 야, 이거. 야, 여러분들, 말을 하는데, 아까 전에 치킨 먹은 것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네. 승상님, 조상은 무공의 남쪽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북쪽은 경비병 정도밖에 없어서 꽤 어수선한 편입니다. 수고했어. 남쪽 강가에 있는 조상을 공격하는 것은 괜찮은데 북쪽에 있는 군대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모르겠군. 그러면 자, 그러면은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눌 것입니까? 아니면 전군으로 남쪽을 공격할 것인지 그 중에 하나예요. 작전을 결정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눠서 공격을 합시다. 아니요, 싸러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속이 안 좋아요 지금. 속이 네, 완전 뒤집혔어요. 속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어요 지금. 속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남북 두 부대로 나눠주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군대를 남북으로 나눠서 진군시키는군요. 식량을 뺏자. 그럼 무공으로 출진하라. 옛 도우빈 장안에 거의 다 왔군. 오, 이제 장안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나봐요. 장안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13명밖에 출전을 못하네. 제갈 첨인가 걔는 언제 나와요? 이렇게 출진하면 되죠. 남북 양쪽 강가에 있는 식량부를 대치하면 위군은 식량 보급을 못하게 될 것이오. 장안은 눈앞에 있으니 힘내라. 여기서 지면 피난 갈 곳이 장안밖에 없소. 오비라도 지키고 말겠소. 촉구는 군대를 남북으로 나눈 모양입니다. 일단 맵을 한번 봅시다. 남북의 공량고를 다 탈취함.
이쪽으로 못 들어가죠? 어, 여기로 못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진격을 시키라는 거야? 잠깐만. 뭘 가는 장포. 오케이. 일단 로드 해가지고 네, 출전할 때 조금 네, 다르게 해서 출전을 해줄게요. 됩니다. 오케이. 자, 좋은 자리에 장업을 넣고 장포 관색은 네, 어, 요 자리에다가 얘들을 빼고 양란이랑 반응을 넣고 요와 오이요와 이렇게 넣어주면 딱 되겠죠? 오케이 잘 들어갔다. 네. 남북 양쪽 강가에 있는 식량고를 탈취하면 위군은 식량 보급을 못하게 될 것이오. 장안은 눈앞에 있으니 힘내라. 자 다시 가서 혼내주도록 합시다. 네, 이러면은 딱 이렇게 가죠. 다음으로 오이는 필요 없고요. 오이도 같이 가야 돼. 오이도 같이 가서 얘네들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신한테 분기 써주고요. 1년 만에 오래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오래하고 네. 요즘에 이스 켜나갈 때도 계속 오래했잖아요. 오래오래 했잖아요. 복구에 쫓아내라! 식량고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라! 빨리빨리 들어가. 그 침략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가 그 뭐냐 거짓 정보도 안 걸리게 하는 거. 아,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죠? 오이는 공격 못하냐? 오이는 공격 못하네요. 그냥 이쪽으로 가야겠네. 오이 왜 간 거야?
잘하고 있죠? 반대로 넘겨. 잠깐만 양란 이거 얻은 꼈나? 짱도 제가 꼈는데? 먹을 때 잠깐 나갔다 왔는데 빤스를 안 했다고요? 네, 안 하죠. 빤스는 안 했죠. 오늘 이거 엔딩 볼 거라니까? 이거 오늘 엔딩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달리면 엔딩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지금 내 속이 너무 아파요. 네. 속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쟤네들 많이 키우지 마세요. 나 지금 소용 없다고. 분기 써주고요. 한 방에 못 죽였네. 마지막 전에 통수 과하게 만든다고요? 전차를 아예 못 쓰나? 네, 치킨 잘 먹었습니다. 치킨 잘 먹었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속이 지금 뒤집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밀고 들어가는 잘 밀고 들어간다. 아, 멕시카나의 불닭치킨이에요. 멕시카나의 불닭치킨. 또 뒤에 챙겨 성공하면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다 나네, 진짜. 뭐야, 저거 병력차네? 바로 공격. 보온으로 공격. 아, 뭐야, 한 방에 못 죽이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한색이랑 담고 오고
노아로 마무리. 저의 북병이 나타났습니다! 식량으로 유인되었군, 바보 같은 놈! 오이, 오이! 다스키트 그래! 오이, 오이, 맞을까요? 이거 한 방에 멋질래요, 지금. 아직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한테. 와, 왜 이렇게 많이 났냐? 와, 요아 죽겠는데? 잠깐만! 요아 살려! 죽여! 그래 좋아! 죽였어. 하지만 못 들어가네요. 뒤로 빠지고요. 그냥 고르세 한번 해달라고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고르세 당하게 생겼어요. 아, 저기서 왜 이렇게 막아제끼냐. 안돼, 요아 살려. 요아 최대한 버텨라. 안돼! 아, 죽어버렸어. 작업도 위험한데요, 이거? 작업도 위험해요, 지금. 특별히 너무 잘 맞고 있는데? 제가 아니 어퍼스로 들어갔다 죽으라고요? 유적상에서? 제가 아니 어퍼스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쟤네들 네임드들이어가지고 맞아. 어파스로 들어가잖아요. 하오에라 하오. 네, 저 머시기랑 네, 쟤네들한테 막 아까 전에 딱 두 대 맞았는데 똥피 된 거 보셨잖아요. 얘 둘한테 맞았는데 똥피 됐잖아요. 바로 똥피 됐잖아요. 이건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진짜 죽어요. 오케이, 또 왔어. 아, 제발! 어, 뭐 하는데? 그걸 못 때린다고? 걸으세요, 걸으세요! 오케이! 뽑았어, 강요, 들어가. 못 들어가냐? 자, 돈으로. 미쳤나? 와, 이게 안 죽는다고? 자, 발색으로 갔다가. 자, 강요로 갔다가.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자, 관응으로 갔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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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기억이 왜곡되어 있어서 공명전 쉽지 않아요. 다들 쉽다 쉽다 하니까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해보면 이거 난이도 최고 난이도예요. 최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플레이했던 인디 난이도가 아니고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해요. 아, 물론 제가 하니까 저는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네, 또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뭐야, 창업 죽겠다. 창업 살려.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이, 너의 힘을 보여줘. 오이, 오이. 우와! 역시 강옥이랑 오이가 다 해주고 있네요. 네, 활용의 계라고? 와, 실패했어. 좋았어. 좋았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피해야겠어. 박해는 못 오죠? 그런데 제가 왜 여기다가 기병을 안 보냈을까요? 왜? 조은이랑 강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왜 안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짱구를 잘 굴릴 줄 알아야지 네,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전쟁 똑같아요, 여러분들. 싸우기 똑같습니다. 짱구를 잘 굴려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박해는 여기서 못 오죠. 네. 오이의 밥이에요, 그냥. 오이의 밥. 우와! 좋아, 좋아, 이거야. 여기 분양구 점령하러 갑시다. 사람이 짱구를 잘 굴려야지 네. 고생하지 않고 네. 3일짜리인데 이 시국에 짱구라고요? 왜요? 짱구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저 씨, 감히! 이상한 짓을 하네?
돈을 갖다가? 이렇게 더러운 자식이? 네,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일단은 공격. 오케이, 장업으로 마무리. 너무 이지하죠? 네, 누구 퇴각시키는 거냐? 조상의 퇴각이 이거네요. 그러면은 조상을 때리지 말고 종이를 때려. 종이를 일단 때려. 어? 저거를 한 방에 죽였어야 되는데 한 방에 못 죽였네요. 똑같지 않나요? 북쪽의 식량고도 잘 탈취했으면 좋으련만. 아, 3일째 만세 운동 퍼포먼스. 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박해 죽여버리면 되죠? 좋아. 일단은 조이를 빨리 죽여줍시다. 반색으로 죽이고요. 강유가 요거 먹어주고요. 유마를 손에 넣었다. 유마가 뭐야? 유마? 공격력과 책략치가 올라갑니다. 식량대 물자대가. 대기하고 있으면 되죠, 그냥? 이상한 기술 쓰네. 다음으로 보죠. 여기 딱 막아주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전폭음은 뭐지? 네, 가만히 있으면 됐고요. 도진 아직 도진이요? 도진 죽었죠. 네, 도진 죽었고 지금 이제 이게 3차 국벌인가? 4차 국벌인가? 오장원 넘어갔어요. 오장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사대로면은 벌써 제갈량 죽었어야 되죠. 제갈량 빨리 45 만들어야지 편하다고요. 제갈량 45 되기 전에 힐링 주겠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위에 있는 식량고를 빨리 먹어줍니다. 물새 날아가는 거 배우면 좋다고요? 물새 날아가는 거.
배가 너무 아프네. 자 이제 대업하러 갔다가 업하러 갔다가 한때 이렇게 제갈량의 계략을 실패했대요. 와 이거 엉뚱한 자식 진짜로. 너 사람이 아니 아니 사람이지. 자 기다려줍시다. 이러면은 기다려는 이러면은 기다려줄게요. 그냥 한 턴 더 기다리고 제갈량 좀 있으면 레벨업이니까 기다려줄게요. 네 불닭치킨 방금 전에 시청자분께서 배달시켜줘가지고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불닭치킨 먹다가 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달라고 그랬는데 먹었다가 사망하는 줄 알았어요. 1분을 배웠다. 이제 먹어줍시다. 남쪽에 식량군을 빼앗았어. 이겼군. 뭐라고 식량군을 빼앗겼다고? 그렇다면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진 않소. 퇴각하라! 조상이는 도망갔어. 뭐 됐어. 거의 다 왔군. 자, 살아남은 부대는 각각 보너스 게임 50을 손에 넣었어. 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속이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공명의 재능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장안으로 퇴각하라! 드디어 장안까지 왔죠? 뭐라고? 촉군이 또 위군을 물리쳤다고 하느냐? 예. 그거 좀 위험한데 촉이 위를 병합해버리면 그 국력은 방대한 것이 돼요. 확실히 배학기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촉과 위가 같이 망하는 게 내 희망인데 이러다가 촉이 천하를 손에 넣겠는데 뭔가 손을 써야겠군. 배야, 보고 드립니다. 조상님이 무공에서 촉군에게 패배하고 지금 장안까지 퇴각했습니다. 뭐라고? 조상까지 패배했다고? 장안으로부터 서쪽은 다 촉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예. 아, 공명에게 또. 폐하! 어, 뭐야, 쓰러졌어, 조에. 폐하,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촉의 위를 쓰러뜨린다면, 오늘의 운명도 끝이군. 뭔가 손을 써야겠는데, 특별한 계략도 없고. 어, 누구냐? 어디선 놈이냐? 도인은 이 지방 사람이옵니다. 오나라 도독 육손님께 이 소인의 계략을 하나 가르쳐드릴까 해서 왔사옵니다. 기다려라! 육손님 무슨 일로? 우리 군의 엄중한 경비를 통과해 이 진영까지 온 사람이다. 그 용기를 봐서라도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럼 노인장 이쪽으로 오시오. 예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노인장 이쪽으로. 노인장은 분명 이 지방 사람이 아니오. 위나 촉의 유명한 인물인 것 같은데. 역시 육손님 간파하셨군요. 보통 노인이 이 진영까지 들어올 리가 없어. 도대체 누구시오? 이름을 밝히시게. 지당하신 말씀이오. 제 이름은 사마이. 자는 중달이라고 하오. 육손님 처음 뵙고. 에이? 사마이가 왜 여기 와있어? 사마이? 사마이라면 지금 낙연에서 병상에 누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요. 육손님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육손님은 요즘 촉의 갑작스러운 세력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명백하지요. 우리 오나라 촉하는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동맹국이 승리를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그것이 진심일까요? 위와 촉이 싸워서 같이 망하는 것이 좋으실 텐데 촉이 일방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내심 걱정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시오? 아니 이거 죄송했어. 육손님을 시험하는 뜻은 아니오. 그러나 만약 위가 촉에게 멸망당하면 그 후 오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촉과 오 두 나라가 남겠고 결국 세력이 커져서 촉의 세력이 커져서 오나라는 촉에 병합되겠지요. 그건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오. 촉이 더 이상 승리하는 것은 위나